네, 썬데이 기타임 시작합니다. 쿨 뮤직. 이거는 처음 저희가 접하는 브랜드죠. 쿨 뮤직. 오. 쿨하네요. 와, 이거 얇아. 엄청 얇아. 이거 전장 같은 거 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높이 같은 거? 와. 진짜 얇아요. 가볍고요. 이거 되게 뭔가 신식인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 계속 얇아지고, 뭐 작아지고 하는 것처럼. 얘는 작아지진, 조금 작아지긴 했죠. 근데, 이렇게 얇아질 수가 있나? 그치, 사실 그게 두껍다고 뭐, 안에 유닛이 두껍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거 되게 밟기도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부스무스예요, 되게. 레벨, 게인, 그리고 톤이 있고요. 로우 부스트랑 팻 부스트 두 개 다 있어요, 부스트가. 이거는 제, 나만의 색깔의 부스트 내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쿨 뮤직, 인세인 디스토션이에요. 와, 이거 너무, 너무 좋다, 이거. 180g. 이 정도 200g이 채 안 되죠? 그 정도면 엄청 가벼운 거예요. 보통 그냥 하는 게 240g, 막 280g 이러거든요. 좀 무거우면 400까지 넘어갔는데, 네, 이거 가볍고 얇고 뭔가, 밟기 좋고,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고, 진짜 쿨한 그런 기어입니다. 네.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와, 오늘 쿨 뮤직이라는 진짜 저희가 새롭게 접한 그런 브랜드예요. 제가 그냥 여담을 하나 하자면, 뭐, 들어가기 전에. 네. 저, 그 상해 악기 박람회 갔다 왔잖아요. 네네. 거기서 저희가 있는 부스, 옆 부스가 쿨뮤직이었어요. 저건 뭐지?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제 앞에 무어가 있었고 무어 옆에가 쿨뮤직이었거든요. 근데 쿨뮤직 그 네. 아까 사진 보니까 네네. 뭐 요만한 앰프, 요따위한 앰프 이게 막 쫙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앰프를 거의 주력으로 생산하는 네. 것 같고요. 네. 이펙터랑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전자드럼도 생산을 하고 있는 제 업체입니다. 뭐 개발도 하고 자기들이 사운드도 만들고 그리고 제품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고요. 2007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지금 횟수로 따지면 거의 17년이죠. 13년. 13년이죠. 네. 네.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회사죠. 네. 이제 뭐 보통 중국 그 공산품 업체가 네. OEM으로 해 갖고 그렇죠. 이름은 딸고 그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냥 중국 오리지널 메이커 있잖아요. 뭐 오디오라든지 뭐 베일톤이라든지 요 쿨 뮤직 같은 게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네. 이쪽 브랜드도 가격대 가성비가 네, 또. 엄청난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사운드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서 병호쌤이 딱 하신 말씀이 아이고 고등학생들이 이거 무지 좋아하겠네 네, 이러시면서 오늘 고등학생용 세트 4주 네. 연속 야, 그럴 것 같습니다. 나갑니다. 와, 우선은 초반에 오프닝 비디오를 보셨다시피 네. 이 친구 외관 자체가요 센세이션해요. 네. 보통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의 특성들이 아니고요 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얇게 되냐면 제가 지금 핸드폰이 있는데 그냥 까볼게요. 네. 까보고 핸드폰에 한 1.5배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핸드폰이거든요. 네. 핸드폰에 어떻게 왜 왼쪽 이렇게 꽂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되네. 이 정도? 2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얇게 나온 핸드폰이잖아요. 예.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내 구식 핸드폰으로 해보죠. 네. 그냥 이거 안 하네요. 깍대기 씌워진 핸드폰 정도. 이만하네요, 이만하네. 이게 네. 이 정도. 아이고. 이게 전기가 타네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얇아서 이게 밟았을 때 그 안정감 있잖아요. 네, 사실. 달라붙는 맛이 그렇죠. 베일톤이나 무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짝꼼하고 하지만 높아. 네. 뾰족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좀 엎어질 때가 있는데 네.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뭔가 안정성으로서는 우선 점수를 더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게 네. 또 아날로그라 그냥 이 보이는 게 답니다. 네, 맞아요. 예. 서킷 자체가 예. 다 아날로그로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CDI01이에요. 인세인 디스토션이고요. 야. 빈티지 하드 클리핑하고 네. 듀얼 게인 회로를 사용해서 기타 자체의 톤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듀얼 게인 회로가 있거든요. 듀얼 게인 회로 하시면 아시겠죠? 게인이 두 개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그 나오는 그 용량이나 그 파워 자체가 달라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레벨을 9시 방향에 둔 이유가 있어요. 예. 네네. 이게 엄청 세요. 그래서 강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디스토션 사운드뿐만 아니라 게인량을 조정하면요. 클런치 사운드도 가능하고요. 어. 네네.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듀얼 게인이잖아요. 그래서 팻 부스트하고 로우 부스트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이 회로도 아마 자체적으로 안에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극단적으로 텔레캐스터로 메탈 사운드를 그렇지, 내보도록 그렇지. 하겠습니다. 텔레 그것도 프론트 픽업인데. 아,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팬더의 팬더 그, 네. 트위니벌브의 텔레캐스터 갖고 메탈 사운드를 내보겠습니다. 그만큼 아, 사운드가 강력하죠. 네. 디스토션에 최적화된 이펙터. 네. 인세인. 네. 미친 거야 그냥. 미친 거야. 인세인. 자, 갈게요. 시작. 어머나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에 뭐 팬더 스토리 뭐 이렇게 하잖아. 아니 이거 정말 와 이거 신박하다. 만약에 예. 팬더를 들고 무대에 올라왔어. 이 팬더 뭔지 몰라. 근데 소리가 메탈이야. 어 팬더 소리가 아니야. 예. 야 그럼 어떻게 그거를? 그럼 너무 야 저거 어떻게 사운드 메이킹을 했지가 돼버리는 거야 요즘에는. 네. 그 저 어 되게 좋네요 이거. 네. 와이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게다가 가격대가 저희가 처음에 네. 뭐 무어랑 베이톤을 따라잡는 가성비가 압권이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가격이요. 정가가 우선 10만 원이 안 돼요. 네. 정가가 9만 7천 원 정도고요. 와. 이제 할인가 우리 기분 좋은 가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7만 8천 원까지. 야 이거 좋다. 이거 그러면 야. 드디어 무어 오디오의 라이벌이 등장했네요. 드디어. 와. 네. 무어 비켜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와 되게 웃긴. 제가 사실 그 쿨캠 매장을 봤을 때 중국에서 네. 봤을 때 지금 뭐지 이랬어요. 그냥 사실 저한테는 득보잡이었어요. 네, 그렇지. 근데 막 앰프도 있고 전자드럼도 있고. 어, 그러니까 네. 다양하니까. 뭐지 저거 막 이랬어. 정체성이 없다 네. 생각했는데 와 얘는 정체성 너무 확실한데요. 너무 확실한데. 네, 이게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겨냥한 거라고 치면. 진짜 잘 만든 거야. 진짜 잘 만든 거야. 왜냐면 메탈이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 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메탈 사운드. 진정한. 예, 네. 험버커의 마샬. 네. 아, 이거 너무 너무 기대되죠? 우선 잠깐만요. 우선 껐다가. 잠깐만요. 톤을 좀 줄일게요. 얘가 네, 톤 컨트롤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아갖고. 우와.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도 거의 없죠. 없어요. 예. 네, 이 정도 없는 거야, 없는 거. 예. 디스토션이 이 정도면 막 뿌 해야 되는데. 오늘. 네. 네. 와, 이거 되게 좋네요. 그리고 지금 톤 자체도 지금 이제 하나하나 노브를 돌려가면서 잠깐 설명을 해 볼게요. 네. 아, 제가 이거. 예. 아, 톤을 먼저 만져 볼게요. 오. 역가가 되게 세요. 너무 높아요. 가장 낮은 거예요. 네. 네. 좋다. 그쵸? 그리고 이제 로우 부스트로 할게요. 아유, 그 역가가 확 있구나. 오. 하고 이제 백 부스트 갈게요. 로우 가고
그러니까 이게 로우랑 베스의 조합을 좀 잘하면 너 진짜 고급스러운 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쿨하네. 각자의 네. 각자의 그 역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으로 크런치 사운드도 가능한데. 개인을 다 줄여보면 아 개인이 그냥 컷이 되네요. 좋다. 와. 아. 이거 진짜 처음에 이제 기타를 시작하고 락을 접하고 이랬을 때 스피드 메탈이나 이런 것들 예. 많이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대학생 동아리는 예, 예, 예. 더 그렇겠죠. 여기에 오 이거가 솔직히 솔로하거나 뒤 리프 치거나 했을 때 너무 갖고 싶은 아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그만큼 이제 서스테인도 굉장히 잘 뽑히고요. 예. 이거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손맛이라는 게 이제 계속 기타 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보통 사운드나 이런 것들 서스테인 잘 뽑히면 네. 계속 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 인세인의 소리가 너무 너무 개성적이에요. 아, 네네네. 기타 네네. 특징은 약간 죽어요. 없어져요. 네, 맞아요, 약간 맞아요. 없어집니다. 그냥 어떤 기타를 물려도 네, 뭐 그냥 아까 텔레캐스터를 물리건 물리건 뭐 레스폴을 물리건 맞아, 그냥 다 인세인 소리가 난다는 네. 거. 네, 그냥 메탈이네요. 메탈이에요, 메탈. 메탈. 네. 와. 야, 중국발 메탈륜이구나. 네. 야, 좋다. 근데 이게 내 그 중국발 메탈륜. 네. 와, 하지만 메탈륜보다는 더 괜찮은 게 뭐냐면 EQ 아 EQ가 아니지 얘. 패프스트랑 로우스트 때문에 그의 메탈륜의 날름은 네, 사라질 수 있어요. 네, 네. 네,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가격이 싸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네, 그냥 뭐 손쉽게 업어가야도 네, 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아, 네, 드디어,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고등학생 전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와 네. 이거 고등학생 전유물이죠. 근데 네. 이걸 가져다니는 애들은 나 어려. 나 네. 어린데 음악하는 거야. 그렇죠. 네. 라고 할 수도 네. 있어요. 네. 그걸로 되어 있는. 와 이거 이제 너무 멋있네요. 쿨뮤직. 쿨하네. 네. 쿨뮤직의 첫 시발주자. 예. 네. 인세인. 인세인 디스토션. 이야 네. 좋다. 자, 우리 한 줄평. 한 줄평. 드릴까요? 네. 고등학생 전용 디스토션.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네. 네, 그 문구를 그대로 적용을 할게요. 중국발 업그레이드 메탈들. 와 좋다. 아, 네. 오, 이렇게 오.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발 황사보다 무섭다는 그 중국발 메탈죠. 네. 무섭네요, 이게 인세인. 진짜로. 아, 네. 아, 미쳤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여기서 그러면 케이크 대 와인점 드릴게요. 네. 이게 드리는데 솔직히 난 저 이 모듈레이션이 더 기대가 돼요. 기대돼요. 아 네. 뒤에 우리 네. 시리즈 중에 모듈레이션이 나 있거든요. 네. 네. 맞다. 보통 가성비가 좋은 이런 개념들의 페달들은요 그런 공간계 공간계에서 이렇게 뭐 이런. 이게 나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해요. 네, 그렇죠? 공간계 싸게 나오는. 만드는 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 엄청 자, 몇 대? 몇? 9점. 9점. 와우. 와우. 네. 와우. 좋네요. 와우. 와, 얘 예. 처음부터 9점 맞으면 이거 안 되는데 또 왜냐면 아, 또, 얘는요. 네. 네.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메탈존이기 때문에 네. 여지가 많아요. 네네네. 뭐 그리고 어떤 기타도 어쨌든 시원시원한 그런 사운드로 승부를 보는 아, 역가에서도 네. 굉장히 탁월하고요. 네. 아 그리고 이런 자체적으로 노브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불 이쁘게 들어오고요. 그렇지. 한 가지 반가했던 건 어두운 데서 얘 점점 얘 있죠. 다 블루도 있어요. 네. 그래서 노브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어우 이쁘다. 예, 네. 좋네. 그래서 오늘 참 첫 시간 쿨뮤직과 함께한 인생 네, 첫 시간이었는데 네. 첫 편부터 기분이 오, 좋게 좋네. 출발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기회가 나올지 모듈레이션은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예, 좀 뭐 좀 수가 좀 예.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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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